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눈이 오는 날이라 너무나도 추워 집 주변의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후, 따뜻해, 따뜻해. 그러던 중 오른쪽에 있는 교차로를 한 아이가 엄청난 기세로 앞질러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추운 날에 어디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커피를 마시며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접근해 오더니, 저기요, 혹시 여기서 요만한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로 간 거야? 피곤하고 너무 춥고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싸운 것 같은데 집안 싸움에 엮이기 싫어서 못 본 걸로 하고 그대로 집에 갔습니다. 아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속이 쓰리네. 뭐라도 먹어서 해장해야겠다. 아우, 쓰려. 아이, 저기, 할머니, 여기 콩나물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아이고, 어서와, 청년. 청년, 그 소식 들었어? 3일 전에 우리 동네 어떤 애엄마가 칼에 찔렸다나 봐. 네? 무슨 일인데요? 그건 잘 모르겠고, 자택에서 칼에 찔려서 중태에 빠졌다고 하나 봐. 칼이요? 더 이상한 건 뭔 줄 알아? 그날 밤 그 집 아이가 실종이 되었대. 3일 전이라면 눈 오던 그 커피 먹던 그날 아닌가? 정년, 내 생각인데 살인 사건이 아닐까 해. 왜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실문에 나온 말로는 아이가 경찰서로 뛰어가고 있었다나 봐. 그런데 왜 실종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그날 내가 본 건 설마? 드디어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물리치고 오늘부터 혼자서 자취생활 시작이다.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서 아침밥을 해먹고 혼자서 방을 정리정돈하고 나는 동경에 왔던 자취 생활을 실현할 수 있어서 매우 흡족했다. 집 문을 잠그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있는 이웃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나는 학교로 향했다. 자취는 정말 즐거워. 1999년 연말, 세 명의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말레이시아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들은 어느 한 유명한 초고층 펜트호텔에 숙박하기로 했다. 이야, 여기가 우리가 묵을 펜트호텔인가? 정말 좋다. 애들아, 들어가자. 펜트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기 그 100층 예약한 사람들인데요.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잉여맨 씨 되시죠? 자, 여기 열쇠 받으시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프론트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자.
야, 100층 100층! 니네 100층 가봤어? 와! 빨리 타, 타, 타! 오, 얘들아, 100층으로 올라가자! 그 호텔방 중에서도 가장 전망이 훌륭한, 가장 높고 좋은 100층으로 방을 배정받아서 젊은이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얘들아! 야, 이게 진짜 우리 방이야? 와, 진짜 너무 높다! 우와, 말도 안 되는 우와, 방! 내 여기서 하루를 지내게 될 줄이야. 병 냄새도 달라. 어. 드디어 바비로그만.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잖아. 나와서 놀아야지. 야, 이거 해외여행 와가지고 번화가라도 나가, 꼭 나가봐야지. 응? 그치, 한번 가봐야지. 진짜 이 나라에 미인들이 엄청 많대. 어. 야, 나가서 술 한잔하자. 빨리 나가. 그날 밤 세 명의 젊은이들은 번화가로 나가기 위해 호텔 로비에 프론트 열쇠를 맡기러 갔습니다. 저기요, 지배인님, 저희 잠깐 외출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열쇠 좀 맡아주세요. 네, 그러세요. 하지만 저희 펜트 호텔에 오류가 생겨 점검 중이오니 안전을 위해 12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운영을 안 합니다. 12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12시 이전에는 호텔로 돌아와 주세요. 네. 얘들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술 먹어야지, 술. 12시 전에 오라는 당부를 받았지만 연말이라는 분위기와 해외여행의 기분으로 그러한 당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호텔로 돌아온 것은 심야 2시가 넘어서였다. 호텔에서 말했던 대로 모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거짓말처럼 멈춰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서 100층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100층까지 언제 걸어가냐. 야, 리처라,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먹고 들어가자 했잖아. 너무 재밌어서 한두 잔 더 마시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 힘들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다리 아파. 다리야. 몇 층이야? 99야. 야, 50층이다, 50층. 아직도 50층이야? 힘들어. 그냥 올라가는 거 심심하니까 우리 그냥 무서운 얘기나 하면서 걸어가 볼까? 좋은데? 아, 올라가자. 야, 취한 거 다 깨겠다, 야. 어둑어둑한 정적 속 잠긴 비상계단을 걸어서 약 50층까지 도착하였을 때 한 명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일찍 걸어가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야, 리처라, 너부터 무서운 이야기 시작해. 그럼 나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내가 옛날에 혼자 살 때였어. 그리고 나는 한 달 동안 제주도를 다녀왔었지. 오.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이 엄청 오싹한 거야. 춥기도 하고 굉장히 싸늘했어. 그래서 집을 확인해보니까 에어컨을 안 끄고 여행을 다녀왔던 거지. 전기세가 90만원! 진짜 무서운 이야기다. 너무 끔찍하잖아. 그럼 이번엔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할게. 자, 내가 옛날에 여행을 다녀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냉장고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무가 서서 울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어디가 애들아, 너무 무서웠니? 그렇게 세 명의 친구들은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1층씩 피곤한 기색을 잊어가며 어느새 99층에 도달하게 되었다.
아, 진짜 이제 드디어 다음이 마지막이구만. 그러면 최후의 이야기는 내가 할게. 이번에는 진짜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니까 다들 꼭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야기를 꺼낸 그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모두에게 이야기했기에 다른 두 명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독촉했다. 아, 빨리 해줘. 뭔데 그래? 빨리, 빨리. 뭐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야? 그게 사실은 저기 1층 프론트로부터 방키를 받아오는 걸 잊어버렸어. 해석. 첫 번째 이야기. 아이는 눈 오는 날 급하게 어드름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못 봤냐고 물어보았죠. 그렇습니다. 그 엄마는 가짜 엄마였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엄마가 칼에 찔린 모습을 보고 도망치고 있었고, 살인자는 엄마로 위장해 그 아이를 뒤를 밟고 있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 해석.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자취를 할 수 없었던 한 학생. 하지만 어느 날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은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과 살던 집. 부모님을 살인하고 주변 정돈을 하고 시체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내놓죠. 옆집에 항상 살던 이웃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겠죠? 세 번째 해석. 늦은 밤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99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지만 마지막에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층 프론트부터 방키를 받아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렇다는 건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겠죠? 이무희 해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